예, 안녕하세요. 수학 좀 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인도 수능 JEE 기출 중에서 2016년도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대입시험 JEE 어드밴스는 상위 2%만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풀기가 좀... 예. 거기서 또 정답률이 1%에 육박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지 제가 한번 두드려 맞아 보겠습니다. 문제꼴을 한번 볼까요? 요상하게 좀 생겼네요. 문제 형식은 함수식이 주어지고 맞는 선지를 고르는 간단한 유형인데 함수식의 꼬라지가... 예, 하나씩 읽어보죠. 리미트 안에 숨어있는 유리식의 분자를 보면 이런 유형은 본 적이... n의 n제곱은 왜 곱해져 있고 다항식이 왜 이리 많이 곱해져 있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유리식의 분모를 보면은 더 기괴하게 생겼죠?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런 유형에 익숙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뜯어보면은 꼴이 똑같지는 않지만 왠지 구분구적법이 떠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오랜만에 구분구적법이 뭔지 살펴보고 시작하죠. 예, 구분구적법이 뭔지 같이 한번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y나 fx의 면적을 구할 건데, 자 이거는 정적분을 사용하면은 0에서 1까지 정적분을 해주고 ft, dt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지 않고 이거를 수없이 많은 그 직사각형들로 쪼개서 그 넓이의 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직사각형들을 n조각 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넓이하고 거의 유사해지겠죠. 그러면 n조각 냈기 때문에 이거는 1은 n분의 n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n분의 1 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은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거는 n분의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넓이는 n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하면 됩니다. 이거는 n분의 3.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해줄 건데 높이는 함수식을 좀 이용을 해주면 돼요. fm분의 k 하면은 첫 번째 이 높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넓이는 아까 n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n분의 1 하면은 하나의 직사각형 넓이를 이제 n개 더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정적분의 넓이하고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거의 똑같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볼 거는 조금 특이한데 t축이에요. t축 그러면 0에서 x까지입니다. 아까랑 똑같이 x는 n분의 n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0에서 x까지를 n등분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두 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n분의 1x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n분의 2x 쭉쭉쭉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정적분을 이용해서 적으면 0에서 x까지죠. 그 다음에 ft dt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f 예 높이 n분의 kx 라고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넓이가 n분의 x죠. n분의 x n분의 x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자식을 먼저 들고 왔는데 자 이거 먼저 보죠. 이거 자 이것도 조금 징그럽게 생겼는데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최대한 모양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보면은 여기 우리 위에서 보면은 n분의 k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분자에 n이 들어가게끔 조금 고쳐볼게요. 그래서 이 x 플러스 n 이쪽에서 나누기 n을 해주고
여기서는 나누기 2분의 n, 예, 분모에 n을 넣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기 n분의 n.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함부로 나누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나눈 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n의 n제곱은 원래 있던 토착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나눠준 거를 이제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분자는 n이 n개 쓰였다. 그 다음에 이 분모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n 대신 1분의 n, 그 다음 2분의 n, n분의 n이니까 여기는 그냥 n팩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n으로 나눠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1. 순서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쪽 1. 그 다음에 이쪽은 n분의 x 나오겠죠? n분의 x. 두 번째 거는 1 더하기 n분의 2x. 쭉쭉쭉 가서 이제 1 플러스 n분의 nx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분자를 정리한 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도 맞춰야겠죠? 자, 분모도 비슷하게 만들어 볼게요. n제곱이 쓰였는데 이 n제곱을 이 분자에서 없애기 위해서 나누기 n제곱 나누기 4분의 n제곱 쭉쭉 가서 나누기 m제곱분의 n제곱 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n팩은 원래 있던 거고 n팩 들고 와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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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n개 있으니까 이거는 n의 2n제곱이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보면은 1팩이 아니고 1 여기 4니까 2의 제곱 뭐 3의 제곱 땡땡 가서 n의 제곱까지 있죠. 그래서 이거는 n팩 하고 제곱을 달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나눠줍시다. 이제 1 플러스 n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n제곱분의 x제곱 해주고 여기 4를 곱해주고 쭉쭉 가서 1 플러스 n제곱분의 n제곱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해보면 밑에 있는 게 분모죠. 예. 그래서 나눌 거는 한번 나눠 봅시다. 여기 n의 n제곱, n의 n제곱, n의 2제곱 되고 n의 2n제곱 되고 그다음에 n팩의 제곱 있고 자, 이거 다 없애 주면은 깔끔하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뒤에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구분 구적법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시그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그마가 안 보이니까 이 곱하기를 좀 더하기로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곱하기를 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건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로그죠. 로그를 씌우면은 곱하기는 플러스로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적을게요. 자,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열심히 구한 계산이었습니다. 자, 로그를 붙여서 이제 계산을 해보자면 로그 fx는 로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그 다음에 요게 m분의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 fx는 자, 로그가 이제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n분의 x도 이제 빠질 수 있겠죠? n분의 x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된 것들은 이제 더하기로 바뀌니까 아, 로그를 이용해서 곱하기로 이제 더하기로 바꿔보자면 시그마 드디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다음에 로그 1 플러스 n분의 kx라고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조금 징그럽습니다. 1 플러스 n 제곱 분의 k제곱, x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식,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그 식을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은, 이 f 함수 식을 이용해서 좀 표현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자, 로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임의로 한번 잡아 볼게요. hx는 로그 1 플러스 x. 라고 잡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꼴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JX는 로그 1 플러스 X 제곱이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보자면,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1 플러스, 아, 여기서 HX라고 안 하고 그냥 HT라고 하겠습니다. X 문자가 중첩이 되기 때문에. 자, T로 다 바꿉시다. 자, 이것도 T라고 바꾸면은 H n분의 k x 그 다음에 n분의 x 하고 빼기 리미트 이렇게 해주고 j n분의 kx 빼기 n분의 x 라고 하면은 이제 완벽히 이꼴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0에서부터 x까지 정적분 해주고 ht dt 빼기 0에서부터 x까지 jt라고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로그 fx는 0x ht dt 빼기 0x jt dt가 됩니다. 자, 그런데 왠지 여기서 함수 값을 막 정확히 구해라라는 건 별로 없고 대소관계만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증가인지 뭐 감소인지 그런 걸 왠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해주면 fx분의 f'x는 자, 밑에 거좀 지울게요. hx 빼기 jx가 되겠고 hx는 아까 전에 로그 1 플러스 x였고 그 다음에 빼기 로그 1 플러스 x 제곱이었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좀 모아주자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플러스 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f 프라임 x에 대해서 도출을 해볼수 있겠죠. fx 로그 1 플러스 x 제곱 1 플러스 x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fx의 부호를 봐야 되는데 이 안의 식들은 모두 다 양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n분의 x조차도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이 리미트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다 양수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내줘도 양수가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이거 뒤에 거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로그 1을 기준으로 해서 로그 값의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x가 1 플러스 x 제곱일 때. 즉, x가 1보다 작을 때, 1때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x가 1 플러스 x 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x가 1 이상일 때는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이 x가 있다.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뭐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한다 뭐 이런 말이죠. 대략 이런 그래프겠죠. 그 f2분의 1은 f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했는데 아니죠. 2분의 1은 여기 있고 f1의 함수값은 더 크죠. 1번 아니고요. 3분의 1의 함수값보다 3분의 2의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다. 맞죠? 이때는 증가하기 때문에 f'2는 네, 아까 감소라고 했죠. 3번 맞고. 4번. 4번은,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자, 그러면, x에 3을 대입을 하면은, 값은, 로그 10분의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2를 대입을 하면은, 로그 5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로그 5분의 3이나, 10분의 6이나 똑같죠?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x가 2일 때 함수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4번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이고요. 오늘 구분구적법 개념 자체도 조금 어려운 수학적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기똥 찬거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